이 모든 사건이 자신의 신고로 시작됐다고 말하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되게 좀 마음이 진짜 안 좋고 이게 솔직히 말해 저 때문은 아니 저는 뭐 이성윤 씨랑 관련도 없겠지만 여자친구 때문에 신고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가 처음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전 여자친구와 유흥업소 종사자 김 씨였습니다. 지난해 9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했던 두 사람을 인천경찰청에 처음 신고했다고 합니다. 최초에 이제 신고하실 때는 전 여자친구와 그 주변인들의 마약 투약에 대해서 신고를 한 건데 네. 갑자기 거기서 고 이성균 씨 이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전 생각도 못했죠. 근데 갑자기 이성균 튀어나오고 지드래곤 튀어나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묻혀버린 거죠. 유흥업소 종사자 김 씨는 마약 전과가 있던 인물. 이후 신고자 외에도 김 씨와 주변 인물들의 마약 투약에 관한 제보가 추가로 접수됐고 경찰은 본격적으로 내사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첫 경찰 조사가 끝난 시각은 오후 2시 19분. 그런데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마약 혐의에 대한 단독 기사가 나왔습니다. L 씨가 이선균 씨라고 추측할 수 있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기자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경찰이 뭔가 정보를 주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런 정보들을 얻기가 쉽지가 않은데 경찰에서도 자꾸 그 내부자를 찾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게 어떻게 진행됐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은 제보자분이 특정될 수 있어서 경찰의 수사 과정이면 경찰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확인한 건 사실은 최초 보도 후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 중인 인물 중에 이선균 씨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곧바로 실명 보도로 이어졌습니다. 내사는 이제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하기 전에 풍문이나 어떤 제보를 받았을 때 그러한 혐의가 개연성이 있는지를 수사기관 내부에서 먼저 조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사건은 입건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사 단계부터 그런 관련자 진술이 언론에 알려졌죠. 굉장히 이례적이었고요. PD수첩은 김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입수해 당시의 수사 과정을 분석해봤습니다. 김 씨가 체포된 뒤 약 2주 동안 경찰은 총 11차례 김 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중 이선균 씨의 마약 혐의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진 건 7차례. 이 씨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집중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 김모 씨가 이선균 씨의 이름을 언급한 건 196번으로 확인됐습니다. 그게 이례적인 거죠. 이게 이성규 씨 관련된 거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입증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이걸 빨리 이제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좀 무리하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요? 김 씨에 대한 3차 피의자 신문. 김 씨는 이선균 씨가 언제 마약을 투약했는지 날짜를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이 씨의 일정을 알려주며 답변을 돕는 듯한 정황이 보입니다. 이선균이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미국 출장을 다녀왔으니 8월 19일부터 8월 29일이 범행일로 특정이 됐는데 이에 대하여 말하세요. 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식사 후 김 씨의 진술이 달라집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게 짧진 않고 6월 30일부터 8월 29일 사이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이틀 뒤인 5차 피의자 신문, 김 씨는 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며 이 씨의 투약일이 8월 20일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CCTV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CCTV 확인 결과 이선균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에 대하여 말하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마 그날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직업이 밤일이고 많은 사람을 상대하니 시간과 날짜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김 씨의 기억이 일관성이 없고 정확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던 이날은 이선균 씨가 피의자로 입건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김 씨의 진술이 흔들리고 마약 투약 의심 날짜를 확실히 특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선균 씨를 입건부터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자꾸 이제 범행 일시에 대해서 조차도 반복적으로 질문해서 확인을 한다는 것은 여 실장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일관성이 없다는 것은 그 신빙성이 없다는 것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도 포괄적으로 고려를 해서 수사를 했었어야 되는데 만약 일반인에 대한 수사였다면은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됐을 수도 있겠죠. 가장 확실한 증거인 마약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소변 간이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습니다. 경찰은 이선균 씨의 머리카락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긴급 정밀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도 음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안 나왔던지 하면 그게 그 수사의 끝인 거죠. 뭐 끝까지 언제까지 수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수사라는 행위가 누군가를 괴롭히는 침입적 행위이기 때문에 한계가 존재하는데 그 기간 동안에는 피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결론 내는 게 맞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실제 체내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느냐. 이것이 유죄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데 그게 안 나왔단 말이에요. 1차, 2차 체모 검사에서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경찰이 수사를 종결하는 게 저는 맞았다고 보는데 그 수사기밀 유출을 통해서 여론의 관심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반드시 유죄를 밝혀내야 한다는 압박감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내사와 수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일종의 멈출 수 없는 기차가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데도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서면을 통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마약 수사는 관련자의 진술, 포렌식 자료 등을 종합해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으며 감정 결과는 음성이 나왔으나 증거를 토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경찰이 고 이선균 씨의 사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사실 G드래곤이 불송치가 되면서 경찰 수사한 경찰들 입장에선 좀 난감했을 겁니다. 왜냐? 의혹을 갖고 뭔가 크게 언론에 터뜨리면서 G드래곤이라고 하는 진짜 스타를 수사를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같이 수사선상에 올랐던 권지용 씨는 이제 불송치 결정이 되면서 나는 좀 상당히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압박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과잉 수사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좀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선균 씨는 4차 마약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도 또다시 경찰에 공개 소환됐습니다. 이번에도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처음부터 공개 소환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성균 씨는 유명인이긴 한데 공인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공인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뭔가를 해코지했다든지 부정부패한 일을 했다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인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말 제대로 처벌하는지 아니면 감싸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유명인은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하는 측면은 있지만 알 권리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비공개 출석을 거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인천경찰청에 물었습니다. 고 이선균 씨 측이 지하주차장을 이용한 비노출 출석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지하를 통해 이동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을 수 있음을 설명했다고 답했습니다. 세 차례의 공개 소환은 이선균 씨에게 얼마나 큰 심리적 압박을 줬을까. 이 사람은 계속 성실하게, 진솔하게라는 단어를 계속 쓰거든요. 뭔가 이 안에서 객관적이고 신뢰롭게 자기의 어떤 진정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질 거라는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3차 조사 이후에 이 사람이 한 얘기들을 보면 그러지 못할 거라는 불안이 굉장히 강도 높게 그 불안이 확 고조가 되어 있어요. 전문가들은 3차 소환 조사가 끝나고 이선균 씨가 했던 말에 주목했습니다. 새벽 5시경 경찰서에서 나온 그는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일단 오늘 피의자 조사, 고소인 조사 함께 진행해가지고 너무 늦게 끝나서 기자분들 이렇게 기다리게 해주신 진심으로 죄송하고요. 근데 이성균 씨가 여기 나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기자들을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을 해요. 아마 방송인이어서 몸에 밴 에티켓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메시지만큼은 언론들은 두려움에 기반해서 나온 멘트일 수도 있어요. 1차 조사 이후에 3차 조사까지 언론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가혹했는지는 본인이 모를 가능성이 없거든요. 기자들에게 죄송하다는 인사 뒤에 이어진 말이 중요하다는 분석입니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오늘 피해자로서 고소인 조사까지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조사 성실히 임했고요.
이제 앞으로 경찰에서 저와 공갈범들 사이에 어느 쪽이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선균 씨는 자신이 공갈 협박의 피해자라고 호소하던 상황이었습니다. 1차보다는 3차가 조금 더 좀 약간 화가 나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또 처음으로 본인의 의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보시고 판단해달라. 공갈범과 본인의 진술에 대해서 판단해달라라는 이야기가 처음으로 나오게 되는데 신빙성을 좀 분석해 주시기 바라고 이렇게 균형감 있게 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공갈박범과. 근데 이게 나에게 우호적이지는 않다는 시그널을 본인이 좀 포착을 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성실하고 진솔하게 해도 이 균형은 안 맞을 것 같다라는 엄청난 공포가 3차 조사 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게 이 사람의 절망하게 된 키포인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선균 씨 측에 따르면 19시간의 밤샘 조사 중에서 이 씨가 공갈범을 고소한 건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1시간 반에 그쳤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이틀 뒤 이 씨 측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청하면서 의견서를 냈습니다. 수사관이 유흥업소 종사자 김 씨의 성을 빼고 이름으로만 부르는 등 김 씨의 진술에 기운 듯한 언급을 여러 차례 해서 우려된다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경찰에 수사가 편파적으로 진행된 것 아니냐고 묻자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했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심야 조사가 진행된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인천경찰청장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사 당시 변호인 측에서 고인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공갈 사건에 대한 추가 피해 조사를 한 번에 마무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리고 심야 조사는 고인의 동의와 변호인 참여 하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본인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건 동의의 전제가 있죠. 다음에 또 소환할 거야. 라고 뉘앙스를 풍겼을 때 누구도 심야 조사에 동의를 안 할 수가 없죠. 너 지금 여기서 몇 시간 더 할래? 다음 또 소환할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세 번째 조사에서 이선균 씨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이틀 뒤인 12월 26일 김 씨가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그대로 보도됐습니다. 검증이 필요한 일방적인 주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씨의 사적 통화 녹음 파일도 유튜브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이선균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의 동료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동료를 잃었습니다. 슬픔과 분노를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윗선에서 마약 수사를 강조하다 보니 일선 경찰들 사이에서는 불만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마약 수사가 예전에는 경찰 내부에서는 정말 등한시됐었던 그런 마약 수사거든요. 근데 이 정권 들어오면서 마약 수사 중요도를 많이 높여놨어요. 마약 수사의 비중이라든가 특진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경찰청에서 하달을 하고 하니까 약간 과열된 부분은 있어요. 경찰에 좀 과도하게 특진을 많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무리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건 아닌가. 안에 있어? 나와! 다 나와! 마약 사범은 감형을 받기 위해 수사기관은 승진에 유리한 실적을 쌓기 위해 잘못된 거래가 이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마약 수사를 강조하고 실적을 중시하는 분위기 때문에 무리한 수사를 낳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작년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을 때도 사실은 이태원 현장에서 마약 수사에 집중을 했죠. 하지만 마약 사범은 한 명도 검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 발생하는 것을 막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도 실제로 마약 사범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 이 사람은 꼭 잡아야 되겠다. 이 사람도 잡지 못하면 망신을 당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수사기관 내부에서. 최초 내사 보도일부터 사망일까지 고 이선균 배우가 겪은 70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검찰 수사를 받다가 이제 자살하신 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거의 한 10년 사이에 한 90명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저는 이제 와, 좀 너무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이제 우리가 경찰 수사도 과거의 검찰 수사로 닮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끔찍한 경우가 예. 한 사람을 벼랑 끝으로 내몰아가지고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없어야죠. 피의사실 공표는 한편으로는 언론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의도하는 어떤 유죄 결과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으로 그 이용을 하고 있고 또 언론도 손쉽게 고급 정보를 받아서 그 보도를 함으로써 이제 그 관심을 끄는 양자 이해관계가 굉장히 맞아떨어지는 영역에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고인이 사망한 다음 날 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정말 안타까운 선택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선균 배우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그게 과연 경찰 수사가 잘못돼서 그분의 그런 결과가 왔느냐? 이거는 청장으로서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런 수사에 저희가 비공개로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고 그랬으면 저희가 감당하기 사실 잘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걸 비공개 소환으로 저희가 수사하고 했을 때 그걸 용납하세요. 이러한 사건을 비공개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실 수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저는 거기에서 아, 이 사건에 이 사태에 모든 게 들어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흘리고 니들이 썼잖아. 니네들은 이런 걸 늘 원하잖아. 너네들 공범인데 나한테만 왜 그래라고 주지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대중들은 휩쓸려 간 거죠. 그게 이 사건의 가장 가슴 아픈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고 이선균 씨의 동료들은 경찰과 언론이 한 사람을 사지로 몰아넣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배우를 떠나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PD수첩 오승훈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추천 영상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